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이 1단계,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단계에는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달 학습 목표는 지금 이 기출문제를 검토하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도출한 과정, 그리고 또 그 답과 관련되어서 이제 알아둬야 될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8회분의 문제를 지금 풀려면 적어도 한 주에 2회분씩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그날그날 돌아가서 그 부분을 꼭 찾아 복습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했던 걸 찾아보고 이론적인 건 점검하고, 이렇게 오늘 수업한 내용 이 시간에는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서는 한 번 더 즉 말씀드린 걸 찾아보는 이런 능동적인 학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오늘 문제반 첫 시간이니까 또 늘 공부하던 친구들이라도 또 마음이 또 새롭고, 아마 그 마음가짐으로 쭉 이어나가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월초라 그렇지 또 이제 한 달이 다 가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분발하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되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도록 학습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알도록 앞으로 애를 쓰고, 더 많은 정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잡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요, 2017년도 3월에 치렀던 서울시 사회복지직 보건직 문제입니다. 자, 주의할 건 한마디로 지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시험이에요. 원래 서울시는 따로 보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직에서 사회복지직만 따로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지방직, 보건직이나 기타 직렬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밑줄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 자, 어떤 유형의 문제야? 관용어를 묻는 거야. 이 관용어는 암기해야 돼. 숙어야, 숙어. 그리고 특히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 입이나 손이나 배나 귀나 이렇게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가 우리말에서는 많으니까 일단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 오늘 돌아가면 기본서에서 그 관용어 편을 찾고 한 번 더 쓱 보면서 낯선 것들만 체크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보기만 해.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또 한 번 이런 부분을 보라 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보고 자연스럽게 익혀야지 무리해서 오늘 막 외운다고 그게 오래 기억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보죠. 그 사람은 입이 밭아서 했습니다. 자, 앞뒤 문맥을 보면 입이 밭아 입만 맞추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거기 뜻을 써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